얘기 한번 해보자. 네. 파이팅! 예. 파이팅! 어, 선배들하고 잘 지내라. 네. 오케이, 오케이. 뿌듯하다. 든든해. 든든해. 저희 구구즈. 나 적었어. 민규 왔어. 나 아니에요. 민규? 민규 안 했어. 민규. 재현아. 어. 같이 운동은 못 하나 보다. 아야 그래도 너네 셋이잖아. 저희 낙가리 형 아닌데 셋이 좋아. 다 응원 것 같다. 네. 이따 제대로 하고 싶다. 맞아. 맞아. 지심 이렇게. 어우. 초등학교 한참 왔어. 아 그럼 그때부터 바뀌었네. 졸업 하고 졸업. 놀러 올 때 한 번씩. 네. 신. 저한테 웨이트에 신이었죠. 고등학교 때 맨날 벤치 100kg 도전한다고 제가 그래서 보조해줬거든요. 런닝도 같이 뛰는데 쳐봐드려요. 그당시 반의 반발 정도 차이 나요. 키에 비해 다리 안 뛰고. 이하자 키에서. 힘이 더 왔어. 그니까 원래 24인을 모른다. 그게 원래 그 힘이 티켓이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서. 엄청 팬인 것 같아. 쟤 형 팬이었어? 지난 20일 새롭게 두산별 선수단에 합류하게 된 선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성입니다. 먼저 이렇게 두산베어스라는 좋은 팀과 명문 구단에 오게 되어가지고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두산베어스라는 야구를 처음 받고 첫 유니폼 산 게 정수빈 선배님 유니폼이었습니다. 다시 같이 야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앞으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윤입니다. 두산이라는 명문 구단에 와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 잠실구장에서 두산베어스 야구하는 곳을 많이 봤는데 두산이라는 팀에서 뛰게 돼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새로운 팀에 온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재입니다. 우선 이런 곰돌이의 모임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베어스의 이제 유니폼을 입고 안녕하십니까, 자이언츠에서 트레이드 돼서 오게 된 투수 최우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고향 서울로 오게 돼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산이라는 새로운 팀에서 좋은 기회를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이제 락커에서 쉬고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때 듣게 됐습니다. 처음에 진짜 안 믿겼고요. 좀 멍하고 있다가 이제 선배님들이랑 동기들, 후배들이랑 인사하고 그리고 짐 싸고 왔던 것 같습니다.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라고. 두산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잠실 많이 와가지고 두산 게임 많이 봤거든요. 그 왕조 시절 있잖아요, 두산. 그런 느낌이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두산 하면은 강팀이라고 느껴집니다. 저 선배의 교훈이 형 있고요.
동기 안재석 그리고 제 1년 후배 이병환 있습니다. 병환 선수가 연락했다고 하던데. 네, 병환이가 문자로 어서 와요 이래가지고 트레이드 된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롯데 자이언츠에서 트레이드 돼서 오게 된 외야수 추지현입니다. 일단 어릴 때부터 계속 서울에서 야구 했기 때문에 두산이라는 야구를 되게 많이 봤고 어색한 느낌보다는 되게 친근한 느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전에 훈련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좀 애들이랑 이제 아 오늘 훈련 마지막인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팀장님이 저랑 민석이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뭐 무슨 일이지? 이제 아 맨 처음에 뭐 사인 같은 거 하는 건 줄 알고 이제 갔는데 이제 갑자기 진지하게 트레이드다라고 하시길래 그때 좀 살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했습니다. 다 그냥 이제 형식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적응되려고 하는데 이제 트레이드가 돼서 좀 친해진 친구들도 많고 이제 코치님들도 다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서운한 약간 좀 약간 속상 아니 그건 아니고 어떻게 말해야지 예 아쉬운 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기 힘든 그런 팀이라고 항상 느꼈기 때문에 그런 팀이 또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제 스스로가 좀 더 좀 자신감도 생기고 약간 동기부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랑 친구인 이제 빈이랑 이제 민규 그리고 양석환 선배님이랑 예 원준이 형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했거든요. 되게 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근데 민규가 이제 그냥 되게 편안하게 말해줘서 민규가요? 두산 그렇게 무서운 팀 아니라고. 아 무섭다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 그렇게 무서운 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명문 팀에 오게 돼서 저 스스로도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좋게 봐주셔서 왔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팀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 거두는데 제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4년생이고 휘문고 졸업하고 외야수 김민석입니다. 어렸을 때 첫 야구장을 간 게 잠실 야구장이었는데 그때 기억도 좀 새록새록하고 그래도 좋은 팀, 좋은 명문 구단에서 뛸 수 있다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난인 줄 알았고요, 처음에는. 기사가 나올 전까지 잘 안 믿었어요. 근데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주변 사람들 연락이 많이 오는 거를 보고 그때 좀 실감 났고 좀 감정이 좀 뭔가 좀 멍한 기분? 이게 막 안 좋아서 그런 것하기보다는 좀 그 속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좋게 봐주셔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반대로는 좀 뭔가 정이 들었던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서운함과 좀 아쉬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선수들은 다음날 훈련이 있어서 저녁만 같이 그때 인사만 하고 이제 코치님들, 팀장님 이제 저를 스카우트 해주셨던 그런 매니저님 같이 저녁 먹고 이제는 롯데 자이언츠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하고 싶은 말도 많이 했고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이 물어봤고 그렇게 좀 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일단 되게 잠실이 제일 웅장했던 것 같아요. 모든 구장 중에서 가장 관중석도 많고 외야에서 수비하고 있으면 이제 하얀 색깔 그 막 봉이나 풍선 그런 것들이 살짝 압도됐다? 약간 좀 정교한 타격으로 강한 타구를 뚝뚝 떨어뜨려야죠. 네. 아는 선수요? 제가 아는 선수들은 저를 모르시는 분은 있겠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대한이 형? 같은 휘문고 선배님이신 대한이 형이랑 태견이랑도 고등학교 때 승부해봤고 아까 기현 선수랑 되게 말을 하시던데 아, 기현이 형도 지존코리아 같이 가가지고 되게 잘 챙겨주셨거든요. 배번이랑 캠프 가기 전까지 스케줄 같은 거 제가 좀 물어봤어요. 등번호요? 네. 네, 3번. 3번. 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는 없는데 달아보는 번호라서 어색하지 않아서 달았어요. 강훈은 일단 정교한 그런 타자로 기억 남고 싶고 좀 멀리 봐서는 좀 두산 베어스의 좀 프랜차이즈라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은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실 거니까 그냥 야구 잘하는 선수로 남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문 혹시 핸드폰 가져오셨어요? 네. 저희 대학스 TV 혹시 구독하셨는지? 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봐가지고. 오, 어떤 영상 기억나는 영상 있어요? 저는 그 신인 캠프 할 때 그 체력 측정 그게 제일 기억. 저 구독돼 있어요. 오, 한번 보여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저 구독돼 있어요. 어, 진짜요? 보여주세요. 인증, 되게 재밌습니다. 영상도 많이 봤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멋있다. 전 솔직해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오, 맞죠, 맞죠. 구독. 됐죠. 오. 네, 어제도 한번 봤어요. 분들의 모임. 이렇게 진행 좀 나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